이 경전을 책조갈이라고 감히 부를 수 있다는 게 저는 참 대단해 보입니다. 저한테는 생명줄 같은 거예요. 이런 경전의 한 줄이. 이 한 줄이 없으면 여러분 못 가요. 그리고 이 수많은 성현들이 제발 살으라고, 여러분들 인간의 길을 걸으라고, 예, 그 자신의 생활과 실험한 거를 한마디 말로, 한마디 말로 남겨놓으신 것. 그게 모여서 지금 책, 이 쪼가리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. 이 한 줄을 아주 생명줄로 알고 공부하시지 않으면요, 못 가요. 자기 내면의 그 이 참나를 만나면 다 해결될 것 같죠. 그 참나를 품고 수많은 생을 살아오면서 경험하신 그 정보를 써놓은 게 경전이에요. 이제 참나 만나가지고 다 해결될 것 같죠. 진짜 그때 전문가가 필요할 때. 왜냐하면 여러분이 강을 타고 바다로 향해 갈 때는요, 이때는 선명합니다. 앞, 뒤가. 나는 어디로 가면 된다, 어디로 가면. 진짜 힘들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? 바다 나갔을 때는 동서남북 구분도 못 해요. 망망대해에 나가버려요. 지금 이게 여러분이 견성해서 나가, 이 참나와 함께 살아가게 되죠? 이때는 진짜 망망대해가 와요. 이 참나를 체험하고 참나를 내 것으로 완전히 자리 잡게 만들고 이러는 과정은 앞뒤가 선명해요. 뭘 한다는 게 분명해요. 참나와 함께 살아갈 때는요, 이제 막막합니다. 지금 이게 내 뜻인지 참나 뜻인지 그냥 이렇게 참나를 자각하며 살기만 하면 되는 건지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건지 이때 진짜 고민이 시작될 때 그때 사실은 경전을 펴야 할 때는요, 여러분 견성하신 뒤에 경전 보셔야 돼요. 견성 전에 보실 만한 글들은 기초적인 글들이고요. 진짜 경전이 필요할 때는 견성 이후입니다. 왜냐? 모든 경전은 참나와 함께 살아가는 그 이야기를 쓰는 거예요.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.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웃긴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? 견성 이후 살아갈 길을 써놓은 이 경전들을 견성도 못한 친구들이 보면서 견성하라는 가르침이 최고지. 어디 뭐 사랑을 해라. 뭐 남을 나처럼 배려하라. 뭐 도덕책 배울 일 있냐? 내가 견성해서 하나님 될 거다. 그렇게 큰 소리 친 사람들이 견성한 뒤에 죽어라 배워야 할 게 이 책이. 그때 가야 그 의미가 이제 중합니다. 이제 와닿아요. 남을 나처럼 사랑하라는 말이 얼마나 큰 말인지, 이게 우주에서 제일 큰 말이라는 거를 이 감당하실 수가 없어요. 견성도 못하고. 글로 공부할 때는요, 남을 나처럼 사랑하라? 유치원 때부터 들었다. 지금도 안 한다. 그래서 죽을 때까지 안 할 거다. 사실 안 할 것 같다, 아무래도. 그러니까 이런 식의 공부가 되면 뭐가 득이 있습니까? 경전 쪼가리란 말, 이렇게 글 쪼가리란 말, 제가 이렇게 A4 용지 이렇게 자료 나눠드리고 들고 하니까 좀 그 쪼가리가 우습게 보이셨나 본데 거기 담긴 글들은요, 제 말이 아니에요. 성인들 말씀입니다. 저는 그거 생명줄로 알고 공부하는 사람입니다. 감히 이런 말 함부로 하시면 벌 받습니다.